자, 요번 타임에는 도르래를 알아볼까? 도르래. 도르래. 그리고 이 일의 관계. 도르래와 일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거지. 도르래를 왜 쓰는 걸까? 최근에 이제 정약용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정약용이 혹시 뭘 개발했는지 알아요? 우리 수원화성이 굉장히 좀 과학적인 측면에서 우수하잖아요? 이걸 지을 때 활용했던 게 농로, 그리고 거중기가 있죠. 정약용이 이걸 가지고 이제 화성을 아주 멋있게 쌓았잖아요? 거기 이제 그 거중기에 들어가는 기술이 도르래 기술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했는데, 여기서 그럼 이야기한 도르래라고 하는 건 뭐냐? 도르래라고 하는 건. 자, 도르래는 원리가 좀 간단해요. 동그랗게 생긴 거 있죠? 동그랗게 생긴 거에 이렇게 실 아니죠. 줄을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게 도르래입니다. 동그랗게 생긴 거에다가 줄을 연결을 해가지고 쓸수 있게 만든 것이다. 도르래는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요. 도르래는 종류가 두 종류인데, 이렇게 이제 고정이 되어 있는.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보면 이제, 여기 이거는 이렇게 고정되어 있잖아요. 고정이 되어 활용하는 고정 도르래가 있고, 고정 도르래가 있고, 또 하나는, 자, 어떤 도르래냐면, 자, 요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는데, 자, 여기에 이제 물체를 매달아 두고, 여기는 이제 이쪽에 이제 물체가 달려 있어가지고, 이제 밑으로 당기면,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고, 자, 또 하나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생겨가지고, 내가 이쪽으로 힘을 가하면, 물체가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생긴 도르래가 있습니다. 도르래는 이렇게 두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고정 도르래라고 하고, 얘는 움직 도르래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도르래라는 이름 자체가 이제 돌아가서 도르래인 거예요. 돌아가기 때문에 빙빙 돌아가는 도르래. 자, 이두 종류의 도르래가 있다. 그럼 이거 왜 쓰냐라는 거지. 이거 왜 쓰냐라는 거죠. 자, 먼저 이 고정 도르래를 쓰는 이유. 고정 도르래를 쓰는 이유. 야, 물체가 있어요.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밑에 있는 물체를 들어요. 근데 줄을 연결을 해가지고 위로 이렇게 당긴다라고 합시다. 위로 이렇게 당겨요. 그러면 올라오겠지. 근데 이제, 물체 들어갔으면 알겠지만, 밑에서 위로 드는 게 쉬울까? 당겨서 드는 게 쉬울까? 어렵지. 우리가 보통 이제, 당기는 게 쉽지, 이렇게 드는 건, 이렇게 내 쪽으로 당겨오는 게 훨씬 쉽지, 위에서 아래로. 여기는 힘의 방향이 어디서 어디로 가? 이렇게 위로 가게 된다. 위로 가게 된다. 물체를 들기에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 아래쪽에 있는 걸 이렇게 줄로 당긴다라고 하면 굉장히 힘들단 말이야. 근데 이 고정 도르래를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고정 도르래를 설치를 해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물체를 이렇게 또 작아졌지? 한다고 하면, 자, 고정도를 쓰게 되면 내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당기면 여기는 위로 올라갈 거 아니야. 올라갈 거 아니에요. 밑에서 위로 힘을 가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밑으로
힘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 자, 그래서 고정도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활용을 할 때 왜 쓰느냐? 힘의 방향을 전환시켜준다라는 거지. 힘의 방향을 전환을 시켜준다. 조금 더 일을 수월하게 할수 있도록. 수월하게 할수 있도록. 대신 이제 뭐는 없어. 힘의 이득은 당연히 없을 것이고, 그다음 이동거리 이득 또한 없죠. 그냥 뭐만 하는 거야. 힘의 방향만 바꾸어 주는 거예요. 힘의 방향만 바꾸어 주는 거다. 이게 이제 고정 도르래의 활용인 거고, 대신 이름 편하게만 할수 있다. 자, 다음 이제 움직도르래인데, 움직도르래는 보통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그어주고, 자, 쓱, 자, 요렇게. 여기에 이제 움직도르래가 이렇게 달려있다라고 합시다. 쓱 하고, 여기 밑에, 이렇게 물체가 있다라고 해보죠. 물체가 이렇게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이 물체가 100N이라고 해볼게요. 100N. 무게가 100N 정도 돼요. 질량으로 치면 한 10kg 정도 되지 않을까요? 자, 근데 이제 내가 이 물체를 당길 때는 어느 쪽으로 당겨줘야 돼? 요 위쪽으로 당겨줘야 돼요. 물체도 밑에서 위로 이렇게 작용이 되겠지. 네, 이제 봐봐요. 100N이잖아? 100N인데, 자, 여긴 선이 하나지. 하나로 연결되어 있죠. 근데 여기는 하나, 둘이야.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떤 게 있느냐. 이쪽으로 50N. 이쪽으로 50N 해서 뭐가 될 수 있냐. 힘이 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100N의 물체를 들어 올리는데 힘은 얼마만 써도 돼. 50N만 써도 돼요. 대신 이제 이건 있지. 올리는데 얼마를 이동했냐면 1m를 이동시켰어. 그럼 여기에 지금 된 일의 양이 얼마야? 1m에 100N이니까 총 100줄이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100줄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 50N을 썼다면 각각 얼마씩 이동해야 돼? 여기는 2m씩 이동을 해줘야 된다. 2m씩. 알겠습니까? 2m 이동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일량이 얼마가 되는 거야? 여기도 그래서 100줄이 되는 거지. 물론 이제 여기는 2m 아니야. 고정돼 있잖아요. 이쪽으로 2m 열심히 당겨야지. 이쪽은 줄이 줄지 않거든. 이쪽으로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들어 올려줘야 한다라는 거지. 움직도르래는 뭘 하기 위해서? 힘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근데 이제 힘의 방향이 바뀌기는 하나요? 밑에서 위로 당겼잖아. 여기도 밑에서 위로 당겼죠. 힘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움직도르래다. 그래서 이제 특징적인 거는 방향 전환은 있다 없다. 없고 이동거리는 손에다 손에. 오히려 손에다. 대신 좀더 적은 힘으로 움직일 수 있더라 라는 거는 움직도르래의 장점이 되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활용이 되더라 라는 거야. 보통은 이제 도르래를 활용을 할때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두 개를 같이 쓰죠.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 자, 요렇게 줄이 있으면
여기에 이제 움직도를 설치를 해. 움직도를 설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물체를 들고요. 이렇게 있잖아? 여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고정도를 답니다. 이렇게 달면, 자, 여기서 이제 위에서 밑으로 당겨주는 거니까, 힘의 방향이 전환이 될 거고, 여기는 움직도를에 의해서 힘이 분산이 되겠죠. 힘이 분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물체를 들 때 훨씬 더 적은 힘으로 방향까지 바꿔서 활용을 할 수 있더라. 그때 이제 각각의 줄에 힘의 분산이 일어나더라. 이렇게 우리가 활용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 다양하게 써먹을 수 있어, 다양하게. 다양하게 써먹을 수 있는데, 대신,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는 기억해야 돼? 일의 양은 일정하다라는 건 기억을 해야지. 그래서, 힘의 이득, 들어가는 힘 자체는 줄어드는 대신에, 이동거리는 늘어나게 되더라. 요거는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하셔야 됐고. 자, 그래서 돌은 이런 식으로 보통 활용을 해요. 같은 돌을 써라도 연결 방법에 따라서 힘의 분산이 좀 달라져. 힘의 분산이 달라지는데, 자, 예를 들어 움직도를 두 개가 있을 때, 움직도를 두 개가 있다라고 해봐요. 자, 거기에 이제 고정도를 하나 달아. 자, 이렇게 달아서 물체를 든다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물체를 든다라고 해봐요. 자, 지금 선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요런 식으로 줄이 연결이 돼 있어. 이런 식으로 줄이 연결이 돼 있다면, 자, 나는 지금 어디서 당겨요? 여기서 이렇게 당길 거야. 여기서 당기고, 이제 요거를, 얼마로 해볼까? 자, W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제 이 분산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 둘, 셋, 넷. 요 네 개의 선에 분산이 됩니다. 얘는 끼면 안 돼. 직접적으로 연결 안 돼 있으니까. 움직도를 해에 분산된 것만 세줘야 돼요. 네 개죠, 네 개. 그럼 각각이 얼마야? 4분의 1 W. 4분의 1 W. 4분의 1 W, 4분의 1 W로. 그럼 난 최종적으로 이제 얼마의 힘으로 당기게 되는 거야? 4분의 1 W로 당겨주게 되는 거지. 근데, 이건 있죠. 얼마 이동했느냐? H 이동했다 치자. 위로. 그럼 이제 네 개로 분산이 돼 있잖아. 힘은 4분의 1이 돼. 난 얼마를 당겨야 돼? 4H. 길이는 네 배만큼 당겨줘야 되더라. 이렇게 연결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어떻게도 연결이 가능하냐? 이런 연결도 가능합니다. 이것도 움직도를 두 개를 가지고 활용을 할 건데, 움직도를 어떻게 달려있냐면 좀 더 밑에다 그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고정도를 달린 형식이라고 해보자. 여기 달려있다고 해봐요. 자, 이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 거냐면, 자, 일단 여기에 물체가 달려 있어요. 물체가 달려 있어요. 그럼 끈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자, 여기는 요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로 들어가 있냐면, 요게 붙어 있어. 그리고 이제 요게 요렇게 연결되어 있는 형태.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이제 원리 비슷한데, W야. 그럼 이제 요 선과 요 선 사이에 이제 힘의 분산이 일어나겠죠. 여기는 2분의 1 W가 될 거고, 여기도 얼마겠어? 2분의 1 W겠지. 근데 이 2분의 1 W가 서로 또 반씩 분산이 돼 있네요. 여기는 4분의 1, 4분의 1인 거지. 최종적으로 단계되는 건 W인 건 동일해. 하지만 여기가 예를 들어 여기도 H라면 여기는 4H 가야 하는 거지. 2HH, 그 다음에 여기 4H 이렇게 가게 됩니다. 똑같아 보이지만 약간 차이는 있어. 만약 이게 이제 세 개로 연결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선이 두 개가 생기면 6분의 1이 되겠지만 여기서 이제 하나가 더 생긴다고 하면 이 경우는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로 더 적은 힘으로 물체를 들 수 있는 이런 차이가 좀 생기게 됩니다. 도르래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좀 잘 짚어주고요. 자, 이 움직도르에 연결된 선, 움직도르에 연결된 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여기에 따라서 힘의 크기와 이동 거리를 구할 수 있다. 도르래도 마찬가지로 도구이지만 일량은 일정하다. 그리고 힘의 이득을 보거나 힘의 방향을 전환을 할 때 활용을 하더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